안녕하세요. 악궁선 김유정 선생님입니다. 우유곽 표면에 물방울이 보이죠? 이 물방울은 우유곽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게 된 거죠. 이와 같은 현상으로 공기 중에는 수증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공기 중에 수증기가 포함된 정도를 습도라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건습구 습도계를 가지고 습도를 측정해보고 또 습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해볼게요. 그럼 출발! 이번 시간 준비물은 초식에 알코올 온도계 2개, 헝겊과 고무줄, 자, 물이든 비커, 뷰렛 집게, 마지막으로 스탠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알코올 온도계 중 하나는 액체섬을 헝겊으로 감싼 뒤 고무줄로 묶습니다. 두 번째, 스탠드를 설치한 뒤 뷰렛 집게로 두 개의 온도계를 설치합니다. 세 번째, 헝겊으로 감싼 온도계 아래에 물이 든 비커를 두고 헝겊의 아랫부분이 물에 닿도록 둡니다. 네 번째, 10분이 지난 뒤 건구 온도계와 습구 온도계의 온도를 각각 측정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10분이 됐습니다. 먼저 건구 온도계입니다. 27도입니다. 습구 온도계입니다. 23도입니다. 다음 습도표를 읽는 방법을 보고 실험관차 27쪽에 있는 습도표를 참고해서 현재의 습도를 구해봅시다. 건구의 온도인 27도를 세로줄에서 찾고 건구와 습구의 온도차를 가로줄에서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난 점이 현재 습도입니다. 활동 2. 습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높은 습도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맞아요. 첫 번째는 곰팡이가 쉽게 생겨요. 두 번째는 빨래가 잘 바르지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음식물이 쉽게 부패해요. 그럼 반대로 낮은 습도는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는 빨래가 잘 마르죠. 두 번째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세 번째는 쉽게 산불이 생기고요. 네 번째는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잘 생기게 되죠. 그럼 우리 생활에서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습도를 이렇게 높이려면 실내에서 빨래를 널거나 또는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이렇게 틀면 되겠어요. 반대로 습도를 낮추게 하려면 실내에 숯을 놔두거나 또는 신발장이나 수납장 안에 제습제를 놓아두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습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슬과 안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